대한민국 공직 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 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이렇게 우회하는 그런. 주제를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글을 보다 보니까 동아일보 한 젊은 기자분이 현장 취재 내용을 기록해 놨는데 참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네요. 그 내용이 여러분들 이 강경석 사회부 차장이 쓰신 글인데 나라가 없어질 위기에도 저출상, 저출생 손놓은 정치권 이렇게 해 가지고 예, 뭐, 저출산이라는 것은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 학부형 반응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예. 기자가 초등학생을 자녀를 둔 학부모를, 예. 대학 입시라고요? 무조건 외국 대학을 보내야 되죠. 국내 대학 보내서 뭘 해요? 나라가 없어지게 생겼는데. 이렇게 이 나오는 겁니다. 예. 예. 이게 이제 대치동에 계시는 한 학부형 말씀입니다. 인자 아마 사회부 차장이 이제 지재하는 과정에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이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이러다가 수십 년 후에 나라가 없을지도 모르는데 아이를 의대나 법대에 보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최근에 이런 얘기를 하는 강남 엄마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마 부모만큼 자식의 앞날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면 이걸 보면서 내가 무슨 생각이 드는 거 하니까, 야, 이게 뭐저 출산만 문제가 아니고 이 한국이란 사회가 이 선거가 망가진 상태를 이렇게 방치를 하고 사회 여러분들 주요 그런 그룹들이 다 협조를 해가지고 선거부정 문제를 그냥 그렇게 덮고 넘어가니까 저출산 때문에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지만 선거부정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그냥 곤두박질 칠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이 기자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제가 한번더 확인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는 거아니 자, 그러면은 이 기사에 대해서 보통 시민들이 뭘,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 그중에 이제 한 분이 참 여러분들 잘쓴 글입니다. 블루문이라는 얘기 인문계 정치인은 내려와야 됩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회장들이 모아서 해결시키기 바랍니다. 안 되면 죽는다고 올림픽 유치하러 세계 뛰지 말고 그 정력으로 해결시키기 바랍니다. 그다음 문제가 앞건입니다. 공돌이 예, 그러니까 엔지니어죠. 엔지니어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원인을 죽어도 찾아 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장이 망하고 다 끝나니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해결책 그 안을 죽어도 밤새에와 찾습니다. 정치인이란 것들이 원인 파악도 안 하고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일을 합니다. 세금 뜯어 돈 퍼줄 국리나 합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회라는 것은 대부분 문과 출신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특히 변호사 출신들이 많죠. 제가 이제 이 사업가들 평전이나 회사의 사사를 쓸 기회들이 몇번 있었거든요. 사사를 쓸 기회들이 몇번 있었는데 어느 회사의 이름들 한 50년사를 쓰면서 아주 큰 회사는 아닙니다. 그 회사에 50년사를 쓰면서 정말 글을 쓰는 과정에서 참 사명감을 느꼈단 말이죠. 그게 뭔고 하니까 참 이름 없이 현장에서 묵묵히 문제해결을 위해서 헌신했던 엔지니어들의 하락한 약상을 그대로 다 제가 인터뷰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회사에 50년사를 쓸때 정말... 이 엔지니어들의 활약상을 기록으로 반드시 남겨야겠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대부분 상품들이 수출을 한 건데, 수출을 여러분들, 그나마 그래도 소비재는 그래도 시간이 좀 있지만, 예를 들면 뭐 기계 부속이나 이런 걸 수출하는 회사는 크레임이 걸리면은 엔지니어들이 날밤을 새지 않습니까? 날밤을 새가 그 문제를 해결해 나자.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가 망하거든요. 한국은 지금도 사농공상이 강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도 기술직이 굉장히 천대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가운데 이름 조사를 해보게 되면 현장 출신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 변호사들, 이런 사람들이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중국의 정치인들은 엔지니어 출신들이 꽤 많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전혀 없는 겁니다. 삼성이나 현대자동차나 SK 이름 현장 직원들, 엔지니어들은 특히 이름들 부품이나 이런 것을 수출하는 회사들은 크레임이 걸리면 뭡니까? 날밤을 세워서 그 문제를 해결하거든요. 그 투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엔지니어적인 사고방식이란 것은 항상 문제가 발생하면 원인을 찾거든요. 부정선거가 이름 7년 동안 8번 발생했는데, 원인을 함구하는 대통령, 딴청 부리는이름제 여당 당 대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뭡니까? 입척 닫히고 있는 이름 언론계 망해도 싼 겁니다. 망해도. 지금 이 블루문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출산에 대한 해법인데, 정말 내가 봐도 한국이란 나라 한심한 겁니다. 사회적으로는. 왜?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추적해 가지고 원인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데, 모두가 뭡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원인을 파악 안 하려고 하고, 원인이 파악되더라도 뭡니까? 딴 소리하고. 야, 정말 대단한 거죠. 제가 언젠가 한 기업의 50년사를 여러분 아주 두꺼운 책을 썼는데 그 책에는 정말 제가 여러분들 그 그분들하고 그 거의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으로서 작가로 사명감을 느낀 겁니다. 이 엔지니어들의 투혼 투혼이라는 표현이 아주 좋네요. 예. 날밤을 쉬어 가지고 뭡니까 그 완제품처럼 생산업체 미국업체가 뭐가 문제가 발생한다. 뭐가 문제가 발생한다면 하 그걸 날밤을 세워서 수십 명이 들어붙어가지고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게 이름 인정을 받아가지고 마켓 쉐어를 늘려가는 걸 보면서 그게 엔지니어적 사고방식이지 않습니까. 물건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한테는 문제가 생기면 은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문 닫아야 되는 거죠. 그걸 너무나 이러면 이분이 아마 공과대학 출신인 것 같습니다. 공돌이는 문제가 발생하면 원인을 죽어도 찾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장 망하고, 공장 망하는 겁니다. 밖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다 끝나니 그 다음에 해결책 안을 죽어도 밤새만 찾습니다. 세금 가져먹고 사는 사람들 참 기생충이란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면 정신들 좀 차려야 되는 거죠. 이 똥님은. 영어 배우는데 인생 다 가는데, 나라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예? 이게 보시면은, 아니, 나라가 산이 70%인데, 그 그린벨트를 수십 년 전에 만들어 놓고, 그걸 언제 쓰려고 하냐. 택지 공급을 좀 늘려가지고, 집값을 좀 낮출 생각을 얼마든지할 수가 있는데, 산이 70% 나라에서, 몇십 년 전에 만든 그린벨트로 전 지역을 다 묶어 놓고 그린벨트만 되면 푼다고 하면 환경 오염이 어떠니 미련합니다이 집값이 높아 가지고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이 결혼은 언제 하고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엔지니어적 사고 방식입니다. 문제가 생기면은 여러분 정말 한심하지 않습니까? 부정선거가 이런 발생을 해가지고 7년이 됐고, 그러면은 사회적으로 무슨 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도대체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조사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대통령은 입 여러분들 그냥 다물고, 당대표는 뭐죠? 하늘 쳐다보고, 언론들은 뭡니까? 예, 땅 쳐다보고, 세상에 그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에? 얼마나 거짓된 나랍니까? 말이 되는 짓들 해야 될거 아니에요. 나라라는 것이 이런 밥그릇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나만 먹고 여러분들 뭡니까? 똥 싸고 가는 데가 아니고, 내가 먹고 가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이 먹고 가야 될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있고.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이기적이고, 어떻게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싸가지가 없는지, 너그 새끼가 뭡니까? 노예가 돼가 사는데, 그게 너는 안 보이냐, 이야기. 조혜인이 니딸 네 이름 세 명인데, 니는 니네 딸의 손자, 손녀들이 어떻게 살지가 안 보이냐, 이야기야. 조재현이 천대엽이, 이동원이, 민유숙이, 윤대통령이 야좀 편하겠죠. 자식이 없으니까. 정말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공교육에서 영어교육 하나 여름 제대로 못 시켜가지고 부모들이 죽을 고생을 해서 수많은 돈을 틀어 부어가지고 여러분들 영어를 가르쳐야 되는 거니까 이게 수십 년이 가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고생해야 될 겁니다. 아마 고생 많이 할 겁니다. 고생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늘 보니까 이 맥켄지의 여러분들 그런 요즘 맥켄지도 많이 인기가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한국이 막 성장하는 나라가 아니니까 예. 한국 경제가 떠오지는 냄비 속에 개구리가 반쯤 익은 상태입니다. 대한민국이 살수 있는 길은 급진적이고 과감한 변화뿐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뭐 외환 위기가 발생해 가지고 완전하진 않지만 좀 언급축 좀 구조계획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한 10년 정도 잘 먹고 잘 살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2009년 이후에 20년 동안 구조계획다운 구조계획이 한 번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 앞으로 한번 정도 큰 어떤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그런 것을 피하기를 바라지만.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권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쪽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 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